간단한 다툼은 그냥 선생님께서 두 아이의 각각 세 명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고 전달만 하셔도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무슨 서클? 회복적 서클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반사놀이라고 해요. 얘가 한 말 반사, 얘가 얘는 이랬더니 반사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게 반사놀이. 근데 요것은 이렇게 아이들 간의 갈등을 준비하는 데 제가 볼 때 최고예요. 어차피 갈등이라는 건 어느 부분에서 오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오해를 선생님이 중간에서 받아주고 받아주고 또래 중재해가지고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단점 언제 끝날지 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아이의 관계가 갈등이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좀 빠른데? 아, 됐다, 되겠습니다. 주머니에서 놓고 있는데? 자, 실제로 회복적 서클을 제가 배우고 수업 시간에 애들이, 고등학교들이 수업 중에 와당타 하는 거야. 치고 뭐, 뒤통수 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잘 됐다고 바로 녹음하고, 녹음까지 녹음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멍 때리고 있다가 근데 넘어질 뻔했어. 다가가서 순간적으로 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맞장구가 치는 거예요. 영혼 없이 영혼이 없어도 돼. 그랬어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까 그때 넘어질까봐 어느 정도로 넘어질지 보여줄래 한번? 그때 얘가 오셔서 치는 거예요. 감정을 해석해 주죠. 이렇게 딱 할 때 두려웠어?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에 때렸어? 고통수를? 얼굴은 어떻게 때렸어?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나와요. 얘는 왜 기분이 나빴어요? 미안하다고 안 해서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B라는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자기가 이걸 미안하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쉽죠? 반사놀이야. 그래서 아까 저기 쳐서 화가 나 있었던 거야? 그 상황이었고 그 상황까지 우리가 본 거네? 그리고 근데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나 보네? 네. 괜찮죠? 네, 별거 없더라. 지금도 흥미롭게 있는 것 같다? 그치? 평생 이런 거 쌓인 거지? 없어. 그런 거 없어? 오늘 순간적으로 그런 거야? 그 못 참고 가서 때렸을 때 어땠어? 맞았을 때? 근데 그게 아까 어깨를 저 지금 일어나서 장난으로 미룬 거지. 미뤘는데 화가 나고 짜증나서 어깨가 아픈데 내가 화가 나서 아프고 화나고 빠졌고 그래서 서 있다가 화가 나서 못 참아서 가서 승리를 때린 거네.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애
두라고 하고 있고 다른 애들이 지금 수업 중이라 그냥 보고 있는 반지 배심원이 돼버린 거예요. 응, 배심원이 돼가지고 얘기 듣더니 아이 똑같은 놈이네 이런 얘기예요. 쌤입니다. 둘 다 똑같네. 그래서 의도가 있어서 다 해야 될 이유는 없었네. 네, 이런 경우, 이제, 법을 싹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판단의 기준. 폭력된 책 자체에 넘길 것인가 말할 것인가의 기준이 딱 하나야. 세 가지 기준인데, 우선, 피가 나거나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 이 자식 중에 코피가 났다든지, 그럼 아웃이야. 그냥 바로 콧대에 걸려. 자연스럽게 이 갈등이 그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도 지금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아요. 소비적으로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해줘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폭대에 회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자로는 누가 집에 있다? 선생님이 집에 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내상은 없는 것 같고. 네. 저, 시간을 줄 테니까 바깥에 나와서 둘이서 대화하고 들어오너라. 그러면 화해, 그러면 화해 안 하고 들어올 놈이 있겠어요? 그러면 없지. 바보죠. 네,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회복적 서클을 갖추면 됩니다. 또 하나는